사람은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금방 태어나서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데도 온 동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생명이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강아지가, 소나 돼지가, 누우떼들이 그 많은 새끼를 낳을 때도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은 울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울어야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낳으신 부모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눈물 많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분이 인간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어른들이 술에 취해서 늘 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어른들도 우는구나, 울 일이 있구나. 건강한 젊은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아,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 그래서 아, 남자들 노래처럼 사나이 가슴에는 참 다 눈물이 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저렇게 힘있고 건강하고 젊은데 왜 울까? 예, 사람들은 다 술이 취하고 나니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대한민국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전 국민이 거의 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 중에도 밤을 새우며 우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IMF처럼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더구나 중소기업이나 작은 가게들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사채금리까지 사용하는 분들은 그건 죽음 직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 저 집 매일매일 수없이 그 은행에 있는 마지막 그 통보의 시간을 맞춰 빚어들어 다니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눈물 흘리면서 지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눈물을 흘리며 태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눈물을 닦아주셔서 어떤 마음의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눈물을 흘릴 때 다 떠나가지만은 하나님만은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많이 웃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으로 땅에 계실 때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웃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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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 우리 인간의 짐을 벗겨주시고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기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우리의 가난한 자를 아시기에 주님은 가난하셨어요. 심히 가난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주님은 모든 시험 고통 다 당하시면서 그리고 많이 웃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눈물의 생애예요.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생애예요. 마지막까지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신 부활하시고 바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가 엉엉 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요 나쁜 인간들 나쁜 사람들 예수님 시체까지 가져갔구나 막 우니까 예수님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몰랐어요. 주님은 부활 이후에도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는 자를 찾아오시고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태조가 태종이 등극하자 한양을 떠나서 함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함흥 차사에 얼마나 그래서 용의 눈물이 요사이 계속 저도 가끔 가다 보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용도 우는 거예요. 왕도 우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울고 자식은 자식대로 울고 남편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대통령 대통령대로 우는 거예요. 청와대가 눈물이 많은 곳입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항상 닦아주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에게는 수건이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는 수건이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더 슬퍼져요. 눈물이 또 다른 상처를 또 만들어내고 평생 울어도 그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시편에 있는 대로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신 내게 배옷을 벗기고 슬픔의 배옷 입고 초상난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우는 그 어머니의 배옷을 벗기신다라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 아무리 울어도 이 눈물을 닦아줄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눈물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6편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라자손의 눈물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56편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방지일 목사님은 말씀했다면 이겁니다. 항상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이 크면 클수록 눈물병만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병을 찾습니다. 너 가져왔냐? 눈물병이 어느 정도냐? 우리 영화에 보면 네로가 눈물이 안 나가지고 아주 한 방울 짜가지고 혈액가지고 그 눈물병에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눈물이 샘처럼 솟아나야 그것이 은혜의 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이다.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십니다. 눈물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다가 눈물의 계곡을 만나면 빠집니다. 눈물의 계곡에서 나를 건너게 할 자가 없습니다. 평소에 웃고 흥청거리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다가 눈물의 계곡을 만나면 못 건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내 마음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험한 그 계곡은 건널 수 없는 계곡, 사망의 엄청난 계곡, 저주의 계곡, 멸망의 계곡은 주님이 손잡고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 계곡을 건널 때 찬송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이 우리를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틀러야 세상에 지상에 있는 오늘 권력 가운데 히틀러만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잘 될 때야 무슨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까? 건배하고 흥청거리고 연애를 베풀었지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신하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고 나중에 결국 자기의 애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대통령에 충성한 오른팔 왼팔이 있습니다. 다 우정성 좌정성 있는데 결국에는 병들고 결국에는 감옥 가고 자기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왕이 못 도와줍니다. 신하도 왕을 도울 수 없고 백성도 왕을 도울 수 없고 이 계곡을 건너게 하리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그 마지막 절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떠나 죽음의 계곡을 건널 때, 저 사망의 계곡, 지옥의 계곡을 건널 때 누가 날 건너게 해주시겠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만이 우리를 건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대통령과 참 친하게 가까이 일이 지났는데 몇십 년 전에 이분이 한 번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의 참모들이 다 모두 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수석 참모가 완전히 중풍에 걸려가지고 겨우 옛날 어른이 모시던 분이 오라 그러니까 왔는데 아 그래서 겨우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전혀 말도 못 겨우 걸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도와주리 없구나 도와주리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주시는 눈물에 손수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윗은 정말 눈물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어제 새벽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울 기력도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새 생애를 쭉 보세요. 안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지나니 무서워서 울 것이고 다쳐서 울 것이고 배고파 울 것이고 외로워 울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시편이 다 눈물로 기록된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저절로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왜? 다윗을 보면 그래서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흘리는 눈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한강같이 흘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흘리는 모든 눈물에는 생명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형님들한테 팔려갈 때 형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형이 안 살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남한테 붙들려가도 찾아줄 형들이 남한테 매 맞으면 대신 맞아줄 형들이 세상에 동생을 팔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그를 도와줄 리 없어. 우물 속에서 운들 누가 그 소리를 듣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그 요셉을 건져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보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할 때 또다시 애굽에 끌려온 것처럼 감옥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나중에 그 형들,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고 얼마나 거기서는 못 우니까 사무실에 가서 오피스에 가서 총리 공간에 가서 울었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의 궁궐에도 들렸다 그랬어요. 여 이렇게 문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동리가 궁궐이 다 들었어요. 요셉의 우는 소리. 아우 막 울었어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우는 요셉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인류 역사에 남자 여자 전 동양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통치자가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세 살 때 자기 어머니를 간통죄로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왕이 죽였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복 누나 메리가 통치하면서 엘리자베스만 죽이면 영원히 자기 거니까 런던 탑에 가두어서 15살부터 25살까지 그 감옥에 있습니다. 지하 감옥, 쥐들이 이걸 거리는 곳에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빨리 죽게 하려고 보냈는데 심한 고문,
고통을 주는 아무도 이 엘리자베스를 도와줄 리 없어요. 이 감옥의 깊은 곳에는 아무도 연결이 될 수 없어요. 그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엘리자베스가 런던 감옥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통치하려고 했던 메리는 5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남을 나쁘게 하면 수명이 짧습니다. 영광이 짧습니다. 생명이 짧습니다. 멀리 못 갑니다. 남을 잘 되게 해야 인간이 잘 되는 것이지 어떤 권력도 남에게 관용하고 베풀어야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내 혼자 잘 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빨리빨리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죽은 다음에 왔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이, 그 대단한 엘리자베스의 신앙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는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국을 통치하니까 대영 제국이 태어난 것입니다. 평생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 세계 위에 본인도 다 모두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은 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엘리자베스의 십자가의 손수건으로 엘리자베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왕궁으로 인도하고 세계적인 왕궁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합니다. 우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우셨는데 안 울고 살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눈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그 눈물이 있는 분이 기쁘게 삽니다. 이 눈물이 없이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눈물 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샘이 나오는 것이에요. 행복의 샘이 눈물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눈물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손수건을 닦을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라는 오페라도 있고 연극도 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는 말은 재투성이의 소녀라는 말입니다. 재 흙투성이. 신데렐라는 사랑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돌아와서 새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얘를 학대하는지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다락으로 올려가 잠자게 합니다. 콩을 갖다 뿌려놓고 주워 먹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무도회가 왔는데도 초청장이 왔는데도 얘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름을 신데렐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사이로 말하면 짐승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눈물 흘리고 엄마 엄마 그럴 때 할머니가 나타나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왕자의 무도회에 파티에 참여하게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너무 예쁘니까 왕자하고 춤을 춥니다. 그때 신고 간 유리신이 자정이 되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을 오버하고 그래가지고 그 직전에 뛰쳐나오다가 유리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신데렐라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 다 모두 성공하면 신데렐라라고 그러는데 이 제투성이의 이 여자가 이 아이가 그냥 뛰쳐나왔는데 왕자가 한 순간에 얘가 없어진 거예요. 춤추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보니까 유리신이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를 찾으려고 이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려고 대한민국을 다 찾아와서 강원도서부터 철원 저 제주도까지 저 경상도 영양군까지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아, 이 집에 보니까 신데렐라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신이 바로 얘구나 그래가지고 이 왕자를 만나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마리아, 우는 요셉, 눈물 흘리는 다윗, 눈물 흘려 한없이 눈물의 기도를 드린 한나, 다 신데렐라입니다. 교인은 신데렐라입니다. 기도하면 신데렐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손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나의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지고 가서 기도한 것처럼 교회는 내 모든 문제를 보따리에 싸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보자기를 가져가신, 태워버리시고 없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이 보자기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궐의 모든 문제, 자기의 모든 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적을 안고 보따리에 싸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 보따리를 풀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저는 저의 일생을 요약하라고 하면 저의 일생은 눈물의 삶이었고, 어떤 목회였느냐,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저도 마지막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아, 나 있는 데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흘린 그 여인의 눈물처럼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눈물 목회였다. 저는 17살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잘 안 오는데 한번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 눈물샘을 터뜨렸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가도 20년 가도 샘이니까 항상 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항상 혼자서 눈물 흘릴 곳을 찾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저께 우리 총회에 귀하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책을 썼는데 나보고 추천서를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쭉 주신 걸 읽어보니까 이분은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프린스턴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도 졸업하고 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목회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분에게 슬픔이 있었더라고요. 딸 아이가 3살인데 자기가 집에서 나오면서 딸이 자가지고 문을 잠그고 내려왔는데 얘가 아빠가 가는 문 잠그고 나가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문이 잠겼으니까 옆문으로 내려오다가 다락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3층에서 바로 떨어져서 이 아이를 안고 아빠 그런 소리를 듣고 애가 보니까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둘째 아이도 또 그렇게 잃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또 낳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만 이 목사님은 눈물의 사람이구나, 눈물 많이 흘렸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시는구나. 자식이 죽는 것처럼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풍북교회에서 3살 난 딸을 돈 70원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3일 입원해 있는데 죽은 거. 그래서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를 데려가라고, 죽었으니까 데려가라고 그래서 딱 덮어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갈 차비가 없다고. 얘를 안고 집까지 몇 십리 걸어갈 수도 없고 차비가 없다고. 그리고 3,800원인데 이걸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입원한 건 내고 가라는. 아유, 나는 3,800원이 있었으면 얘가 안 죽었지요. 돈이 없어요.
얘를 돈 가지고 가라고 하면 열흘이라도 한 달이라도 내가 있어야 벌어가지고 갚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럼 그냥 데려가라고. 아니 차를 타야 가요. 어디 얘를 묻을 자리도 없어요. 나는요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못 데려가요. 그랬더니 아예 없는 사람은 못 갚나 봐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병원 하면서 어려운 분은 꼭 도와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걔를 내가 안고 남해산에 저 야외로 가가지고 그 산 위에 차 옆에다 세워놓고 앰뷸런스를 세워놓고 내 손으로 안고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불러줘. 내가 어려워가지고 네가 갔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네가 갔다. 명성교회 목회하니까 뭐 자연히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많이 울죠. 그래서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그때 터진 눈물이 늘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1975년부터 방진일 목사님한테 가서 10년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일동에서 지나서 서울운동장 거쳐서 영등포까지 가가지고 저는 일찍이 가도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마루에 앉아서 내 혼자만 다 목사님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내 혼자 밖에 있었어요. 왜? 울렸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는지 울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10년 동안 수건을 다 적시면서 울었어요. 방 안에 문을 닫아놓고 내가 혼자 들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그 눈물이 섞인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명성교회를 40년 섬기면서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샘을 그때 열어주신 거예요. 눈물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눈물 많이 흘려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울었어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설교 준비해요. 2018년 8월 7일은 우리 교회 문제가 결정되는 재판국에서 총회 재판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대법원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결정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진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는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눈물, 요셉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호텔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았어요.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실 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고 제자들마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슬픈 일을 만나면 사탄이 마귀가 개입해요. 더 큰 슬픔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요. 세상에도 그래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셔서 젊은 나이에 그 보상금을 보험회사로 매덕을 받았는데 동생이 이걸 알고 사기쳐가지고 그 매덕을 홀랑 다 가져가 버렸어요. 친정 동생이.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많이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조폭들이 개입해요. 언제나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큰 역사적으로 대형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배후에 아주 운동권이 문제 있는 분들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1년을 두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총리가 아무리 해결, 정부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알았어요. 자기 남편의 시신을, 자기 자식의 시신을 저쪽에 잡고 내어주지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그쪽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밤중에 우리를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1년이 지나도 이걸 가지고 다 자기들 정치인들이 이런 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든 나라의 그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달려드는 분들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에게 알리지 말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는 손수건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있어요. 주님이 닦아주시는 손수건은 내 슬픔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영원히 내게 슬픔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끝나면 올림픽 메달 딴 사람이나 따지 않은 사람이나 각각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고 그 나라 사람도 자기 지역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군에 제대를 하면 같이 있었지만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대는 했지만은 내 가는 길에 끊임없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지 나를 도와주어 나와 함께 갈 친구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졸업한 이후에도 제대한 이후에도 금메달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에게 메달을 안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새 모두 원룸 시대입니다. 모두 남이 짐이 되니까요. 다 부모도 짐이 되고 자식도 짐이 되니까 지 혼자 사는 남편도 짐이 되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원룸이 서울에 혼자 사는 사람이 30% 가까이 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피곤하고 모두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은 주님은 우리를 짐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님이 함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님은 목회 강단에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가 쉽습니다. 설교 얼마나 어려운데요. 천하의 똑똑한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 한 번만 실수해도 다 시험 들고요. 한마디만 잘못해도 시험 드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일수록 더 짐이 되고 부담만 될 뿐이지 내 짐을 벗겨주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다 같이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데렐라의 영광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워낙 가난해 들어본 내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 자식들이 많고 그러니 그래서 낚아주고 꼴배다가 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여기가 딱 이만큼
손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봐라, 나도 나는 온몸이 정상인데 이것 때문에 장애인이다. 그때 이게 부러졌는 걸 칼로 낚아줘 하다가 딱 나가는 걸 붙였더니 이래가 겨우 거꾸로 이렇게 붙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처가,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아픈데도 이야기를 못하고 손을 잡고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너무 아픈데도 그냥 잤대요.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이 손을 잡고 잤는 손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피가 엉켜가지고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안 떨어지니까 얘가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우니까 그때 엄마가 오더래요.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엄마도 자식 여럿이 기르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기를 수밖에 없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엄마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더니만은 이 손을 가지고 말을 안 하고 엄마가 울더래요. 자기 무서워가지고 이야기 안 하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손을 넣더니 손이 풀려져가 떨어지더라는 거. 그때 어머니가 잡아준 손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 손이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울다가 지쳐 잠든 나를 정말 어머님이 오셔서 그 평생에 남는 거예요. 주님의 손 나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눈물 많이 흘리시고 코로나 때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또 코로나 끝나봐야 우리 인간이 고연히 흥청거리고 헤매었던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올림픽 메달 수없이 우리가 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제 축구 진 것 같더라고. 난 질만 하면 안 봐버려요. 어제 야구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런데 아예 안 봐버려서 아이고 끝까지 우리 다 보지 말고 기도하고 이 세상 기도하는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황무지의 장미 꽃같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는 분이 많고 인생의 삶에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자식의 눈물, 여러 가지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앞날 위해 항상 주님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눈물병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 우리 교회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